네, 올해 감귤나물 봄 순이 높은 기온 때문에 일찍 발화했습니다. 네, 발화 후 4월 기온도 높게 유지되면서 감귤꽃 개화 시기도 일주일 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이에 맞춰서 농작업 일정을 조정하도록 농가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영농정보에서 전해드립니다. 감귤나무에 꽃망울이 맺혔습니다. 바로 옆 가지에는 새순도 푸릇푸릇하게 올라옵니다. 올해 제주 지역 감귤나무의 평균 발화일은 3월 31일. 지난해보다 일주일 빠르고 평년에 비해서도 5일이나 빨랐습니다. 발화일 이후 4월 평균 기온도 대체로 높은 탓에 올해 감귤꽃이 피는 시기도 일주일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기술원은 5월 초쯤 감귤꽃이 활짝 필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농작업 시기 조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찍 발화를 했으니까 개화도 일찍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4월 하순에서부터 5월 상순에 1차 방제를 하라고 하는데 전년도 기준에서 약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1차 방제 시기를 앞당겨야 하겠습니다. 다만 해안과 중산간 지역의 개화 시기가 2주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역별로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원은 착과량이 많은 나무를 중심으로 이달 말쯤 비료를 뿌리고 적당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꽃송이를 솎아내는 작업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CTV 영농정보입니다.